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휴일 저녁 훈훈한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는 충북 1호 착한 거리가 영동군 황감면에 있는데요. 이번엔 이 착한 가게들이 무료 음식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흑염소탕을 이웃 어르신께 배달합니다. 흑염소탕하고 짜장소스 나왔어요. 감칠맛 나는 진한 짜장소스를 전해받은 어르신은 끼가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아니 뭐 큰 도움이 되죠. 혼자 사니까 반찬도 찾지 않고 뭐니까 이제 이게 배달주신 먹으면 아무래도 힘이 돋죠. 영동군 황감면 착한 가게 사장님들이 또 다른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조손 가정과 독거 노인 등 이웃 22가구에게 매달 두 차례 맛난 음식과 반찬, 도시락을 내놓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황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배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노인네들이 나오시지도 못하고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나는 항시 먹고 있지만 못 잡으니까 나눠 잡으면 좋지 않겠나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황감면에는 충북 1호 착한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착한 가게 42곳으로 출발한 착한 거리는 이젠 쉰 곳으로 늘었습니다. 4,400여 명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도 영동 전체 95개 착한 가게의 절반이 이곳 황감면에 몰려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은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들 갖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나서서 추진을 하는 사람이 좀 열심히만 하면은. 영동 황간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 이번엔 무료 점심 배달로 또 다른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수업료 면제와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의에 제출됩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5송 연결선 설치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명분으로 목포에서 강릉까지 2시간 단축을 내세웠지만 5송 연결선이 탈선 위험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선 철도가 고속화되더라도 새로운 공법이 나오기 전에는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 주파가 어렵게 됐습니다. 연속기획 무예 올림픽을 꿈꾸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국제경기연맹인 가이스프가 두 번째에 불과한 무예 마스터십을 공식 후원한 것은 지속가능한 세계 유일의 종합 무예 대회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회를 위한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제경기연맹인 가이스프는 내년에 무예 마스터십을 정식 회원인 어소시에이트 멤버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버시아드나 패럴림픽과 동급 대회로 인정받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여세를 몰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인증단체 가입을 추진할 기세입니다. 충북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IOC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호재입니다. IOC 인증을 계기로 세계무예 마스터십은 세계무예올림픽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고 WMC는 IOC에서 국제무예기구로서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우시 등이 경쟁을 벌이는 3회 대회 개최지 선정은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들하고 어떻게 원만히 협의해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그 외교 역량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무예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시 기구도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은 올림픽 이후 LA 84재단을 만들어
테니스계의 우상 세리나 비너스 자매 선수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As program participants when they were young children, and now they've gone on to be sport icons.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올림픽이란 목표를 향한 무예 마스터십호의 항해는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청주시 서원구 청주 이순환도로에서 2차선에 앉아있던 22살 김모 씨가 택시와 뒤따르던 승용차에 잇따라치어 숨졌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56살 신모 씨는 도로에 앉아있던 김 씨를 뒤늦게 발견해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두 번째로 김 씨를 치고 달아난 승용차를 쫓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괴산군청 사무관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사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당시 모 업체에 경쟁사 자료를 넘겨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해당 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과 조리원 5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일반 식중독균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 학생 57명과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체 검사를 벌였고 24명의 학생과 조리 종사자 1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옮길 수 있고 그 물건이나 이런 걸 만졌을 때 균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전파가 확대가 된 거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름철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역시 일반 식중독균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젓갈 및 게장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이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선, 조개, 굴 같은 수산물이나 식품을 익히지 않고 먹는 경우 또한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지켜도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그야말로 짬뽕 가게 전성시대입니다. 거리 곳곳에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무엇이 짬뽕집 붐을 만들었을까요? 조상우 기자가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청주 짬뽕을 입력하자 가게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목 좋은 상가마다 도로 안 뒷골목까지도 짬뽕집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짬뽕집은 메뉴를 최대한 단순화해 홀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갖 메뉴를 다 취급하며 배달 위주로 영업했던 과거 방식과 차별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부담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또 직원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배달 전문점 한번 운영해보신 분들은 절대 다시 배달 전문점 안 하시려는 게 많거든요. 여기에 맛집 신드롬은 짬뽕집 개업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맛만 좋으면 금세 소문이 번져 사방팔방에서 손님이 몰려들다 보니 짬뽕집은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SNS나 이런 게 워낙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직접 와서 드셔보시고 이제 촬영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짬뽕집이 붐을 이루는 건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심 한 끼라도 특별한 메뉴를 찾는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욕구가 짬뽕 특유의 매운맛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심 때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좀 특별한 거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거리에 수많은 짬뽕집은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시대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연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로 순조롭게 논의를 이어온 추진협의회가 고비를 맞았습니다.
협의회는 지난달 5차 회의까지 버스업체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여러 쟁점들을 합의했지만 표준 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다룬 6차 회의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협의회를 한 달에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접점 찾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모레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는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낮아져 적발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훈방 대신 면허 정지 처분자가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1,2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8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으로 재력가 행세를 한 이 여성에 대해 재판부는 사기죄로 7번이나 처벌받았고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중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충주와 음성, 제천 등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CJ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